그러니까 네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이 아빠한테 가정을 만들어다오. 그러려면 일단은 이로리부터 꺼져줘야지. 자 보시죠. 제대로 나왔나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수고했어요. 저 알죠? 사장님 알면 나 바로 쫓겨나. 포스터 시험 바꿔치기 한 거 절대 비밀로 하셔. 내 걱정은 말고 대기나 똑바로 해. 여기서 셀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. 지금부터 신메뉴 소스 제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 베이스는 물 1kg에 간장 100g, 배 한 개, 사과 한 개, 생강 한 개, 마늘 10쪽, 멸치 한 쪽. 완전 랩하고 있어. 뭐라는 거야? 그리고 참기름. 너 그걸 다 외웠어? 당연하죠. 오늘 조리사들한테 신메뉴 처음으로 교육하는 건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. 아, 첫 강인데 저 너무 떨려요. 강습할 때 떠는 건 준비가 부족해서인데 너무 완벽하니까 떨지 마. 아니에요. 그냥 팀장님이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? 난 랩 못하는데. 가자. 지금 출발해요. 교육 시간 맞춰. 큰일 났어요, 팀장님. 이것 좀 보세요. 신메뉴 포스터인데 뭐 잘못됐어요? 오늘 전 매장에 깔았는데 지금 항의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.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네. 국내산 돼지고기인데 왜 칠레산으로 돼 있지? 야채도 중국산이 많아요. 다 국내산일 텐데. 이 시안 이루리 씨가 넘겼죠? 네. 근데 제가 넘긴 시안에는 분명히 제대로 표기돼 있었는데 분명해요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그럼 인쇄소에서 착각한 건가? 아니, 그럴 리가. 내가 직접 가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검수까지 했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. 전국 매장에 다 깔렸는데 일단 수습부터 해야죠. 아, 곧 교육 시작인데요. 어쩌지? 일단 시안은 이루리 씨 담당이니까 빨리 매장들 다니면서 사과하고 포스터 회수해서 새로 인쇄해. 네, 알겠습니다, 팀장님. 정말 죄송해요. 같이 가. 강북 쪽은 우리가 맡을게. 뭐예요? 안 따라오고. 네.